네, 꽃다운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제일 떨릴 거예요. 12명의 후보가 발표될 테니까 정말로 정말로 힘이 될 수 있는 박수 한 번만 크게 부탁드립니다. 남원 광한루원 만월정 특설무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제85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2부의 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네, 이곳 광한루원에는 정말 깊어가는 봄밤에 꽃향기가 가득한 듯한데요. 아무래도 32명의 춘향 후보가 함께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제 32명의 예비 춘향이 당일을 차려입고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당일을 아름답게 차려입고 나온 걸 보니까 조금 전에 또 1부 때 모습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매 무대마다 정말 색다른 매력들을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말 학습 기간 동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 이 무대가 더욱더 뜻깊고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아쉽지만 올 곳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32명의 후보들 중에서 12명을 저희가 이제 뽑아야 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10박 11일 동안 고생한 32명의 후보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32명의 후보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춘향 후보로서 이 자리에 함께 섰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아 마땅한 분들인데요. 네. 이제 12명의 춘향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이란 아나운서부터 발표를 한 번씩 호명을 해드릴까요? 저부터 시작할까요? 예. 네, 첫 번째 춘향 후보, 12명 안에 든 첫 번째 춘향 후보입니다. 춘향 후보 6번 김빛날 윤미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김빛날 윤미향은 K-POP을, K-클래식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당찬 후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온 바이올린 실력은 클래식의 고장 독일에서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 후보 11번 김효진 축하드립니다. 자, 춘향 후보 11번 우리 김효진 어릴 적부터 춘향과 닮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하죠. 장래 이선수 씨 같은 국민 MC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 후보 13번 이승은 항상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는 후보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도전정신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춘향 후보 31번 김민주 양입니다. 남원의 얼굴이 돼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장래에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춘향 후보 1번 배지원 축하드립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밝은 성격을 지닌 후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온 한국 무용이 특기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춘향 후보 26번 최지연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할 만큼 매사에 적극적인 후보입니다. 대체춤 실력이 수준급이라고 하네요. 춘향 후보 14번 최선정 환하게 웃는 모습 때문에 만화 둘리의 여주인공인 여자친구의 공실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목소리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아나운서를 꿈꾼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춘향 후보 2번 전지현
시장 선거에 대해 참가했다고 합니다. 각종 무용 경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만큼 한국 무용에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춘영 후보 7번 조이성. 멀리 미국 뉴욕에서 참가한 후보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야금과 한국 무용을 배우며 우리 문화를 익혀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춘향 후보 3번 박서희. 자그마한 체구에서 항상 에너지가 넘쳐나는 후보입니다. 100m를 13초에 완주할 만큼 체육에도 소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춘향 후보 27번 고소영.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고 싶어 참가했다는 후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국민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12번째 후보 호명하겠습니다. 춘향 후보 5번 이아름.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마음을 한국 무용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당찬 후보입니다. 춘향과 같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꿈꾼다고 합니다. 자, 네, 12명의 후보를 모두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진출자가 발표됐는데요. 비록 12명의 명단을 모르지 못했지만 그동안 함께 고생한 또 우리 20명의 후보들에게도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10박 11일 동안 많은 추억들을 우리 85기 네, 춘향 후보들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또 저도 좀 제가 아쉽네요. 네, 우리 많은 모두 훌륭한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12명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32명의 춘향 후보가 모두 춘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또 고생하셨고 또 함께 또 동료로서 더 축하해주는 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봅니다. 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12명의 춘향 후보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무대에는 12명의 후보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얼마나 떨릴까요? 네, 정말 심장이 쿵닥쿵닥거리고 긴장도 되고 네. 이제부터 또 더 떨리는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2명의 후보들 중에서 또 잠시 후에 또 6명이 뽑히게 되는데 일단은 긴장이 되더라도 그 이 순간을 좀 즐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려고 이분들께 선물 같은 분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에디 킴 씨입니다. 음악은 네, 에디킴 씨가 무대로 올라오고 계시네요. 네. 왼쪽 차. 아, 오늘 우리 에디킴 씨가 또 우리 팀 귀여운 꼬마 순이분과 함께 이렇게 올라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킴 씨 오늘 함께 할 텐데 맨 왼쪽부터 함께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수 에디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춘향 선발 전에 제가 오게 됐는데, 아, 보통 이렇게 지방에 내려오면 보통 가수들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춘향 후보들을 보기 위해서.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첫 곡은요, 제 두 번째 미니 앨범 My Love라는 곡이었습니다. 정말 노래가 약간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내용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춘향 후보 분들께 이렇게 꽃도 드리고, 오늘 아주 제가 복받은 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다음 부를 부분요. 자, 우리 에디킴 씨, 노래를 한 곡 더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 오늘 오니까 좋죠, 에디킴 씨? 네! 너무 좋아요. 맞죠? 네. 저도 오늘 나무를 보면서 아주 기분 좋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네. 다시 한 번. 네? 에디킴 씨 온 데서 많이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네, 네. 뭐가? 꽃이 12송일 줄 몰랐어요. 아, 그러네요. 아무래도 오늘 주인공은 여기 저 후보기 때문에. 네, 저는 에디킴 씨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네, 정말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남자분 두 분 사이에 있었더니 사심만 커가네요. 네, 다이라 아나운서는 우리 조세호 씨가 많이 신경을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에디킴 씨의 다음 무대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12명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분의 예비 춘향 후보들을 무대 위에 모시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인터뷰와 장기자랑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단체로 보여줬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한 장기들을 여러분들과 심사위원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12분의 예비춘향 후보들이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김영철 아나운서는 이동을 해볼까요? 예, 슬슬 네. 이동을 하고요.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죠? 네. 네. 저 두 분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드디어 12분의 춘향 옆으로 가서 눈빛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아, 이 한복을 입으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점잖하시네요. 네, 점잖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약간. 진짜. 네, 저도 뭐 이렇게 네. 차려입고 나오기 또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부끄러우면서도 또 뒤에 또 우리 12명의 우리 또 춘향 후보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부쩍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한밤 웃음이에요. 우리 김영철 아나운서는 뭐 평소 TV에서 봤을 때랑은 다른 그런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방송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좋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갑자기 소개해드리기 싫어지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소개를 네. 네, 저도 자꾸만 사심이 생기는 에디킴의 무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김용철 아나운서와 조세호 씨는 이 춘향 아씨들과 눈빛을 나누기에 나가 있는데요. 두 분 준비되셨죠? 네, 현장에 네. 나와 있는 조세호입니다. 네, 아나운서 김용철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MC석에 앉아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야, 이제 이곳에 오니까 가슴이 저 두근두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12명의 춘향 후보들과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네. 확실히 떨리긴 하네요. 그럼요. 그 어떤 방송보다 좀 더 떨리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서 빨리 그 후보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후보를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떠나시죠. 네. 네. 자, 이제 우리 김영철 아나운서와 제가 한 분 한 분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인터뷰를 할 텐데요. 여러분도 편안하게 또 어떤 후보가 어떤 장기가 있고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아나운서. 네, 현장에 나와있는 아나운서 김영철입니다. 지금 예비 춘향 후보 12분 중에 제일 첫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춘향 후보 6번 김빛날 윤미 후보입니다.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게 돼서 많이 좀 긴장도 되시죠? 네, 긴장.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눈빛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한양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떠난 이몽룡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한양에서 바람이 났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사랑한다면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람난 이몽룡을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런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김빛날 윤미 춘향 후보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다양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효심과 또 요리도 잘하고 배필을 섬기며 공경할 줄 아는 열녀로서의 삶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삶의 자세와 함께 오늘 어떤 장기를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바이올린으로 춘향의 순환을 칠갑산 그리고 이몽룡과의 재회의 기쁨을 아리랑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예비 춘향 후보 김빛날 윤미 양의 지금 방자가 바이올린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챙기시죠.
자, 오늘의 장기자랑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춘향 후보 6번 김빛날 네. 윤미 양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번 김빛날 윤미 양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와 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춘향 후보 11번 김효진 양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많이 떨리세요? 매우 많이 떨립니다. 지금 누가 가장 생각이 나나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동생, 강아지. 강아지까지.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 왔죠? 오늘 방금 말한 식구들이 함께 왔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강아지까지 오늘 함께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가족들 앞에서 더 떨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몽룡이 과거에 10년째 낙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몽룡 씨, 우리 이제 기술을 배워보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저도 상상 못했던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모님께 몇 번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몽룡 씨,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제 기술을 배워봅시다. 어떤 현명한 춘향이의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기자랑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딱 오늘 같은 날일 것 같은데요. 깊은 밤 스며드는 달빛을 보며 내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춘향이의 마음을 노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참가번호 11번 네, 춘향 후보 11번 아주 위트 있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같이 발로 타.
주셨습니다. 아, 너무나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해 주셨습니다. 네, 마이크 네 건네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비춘향 후보 13번 이승은 양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향 후보 13번 이승은입니다. 네, 지금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지금 기분 어떠세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멘탈이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기분인가요? 설레이고 굉장히 두근두근 거립니다. 네,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렇게 좀 두근두근 거릴 때 이런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즐기자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런 즐기자는 마음으로 오늘 어떤 걸 준비했나요? 저는 몽룡을 만나러 가는 도도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표현한 부채춤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아, 부채춤이요? 부채춤 무대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 후보 13번 이승은 양의 부채춤입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계속해서 저는 춘향 후보 31번 우리 김민주 양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춘향 후보 31번 김민주입니다. 자, 합숙하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나요? 제가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연습했던 그 힘듦이 떠오릅니다. 그런가요? 아침에 또 일어나기가 또 쉽지 않았을 텐데 또 10박 11일 동안 또 함께 합숙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 질문이 한번 드려볼게요. 잘생긴 외모, 시험까지 합격한 엘리트 이몽룡. 그런데 이몽룡이 탈모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탈모쯤은 이해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이몽룡이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같이 병원에 가서 머리를 심어줄 것입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요즘에 뭐 의료기술이 아직 발달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내가 사랑하는 이몽룡. 그 이몽룡을 위해서 오늘 어떤 장기자랑을 준비해 주셨나요? 제 발랄함과 끼를 담은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춘향 후보 31번 김민주 양의 뮤지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친구가 주인 찾으려고 전화 아, 맞아. 진아, 너야? 아, 아까 거기가 우리 앉아 주인. 마음껏 놀아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아, 너무나도 귀엽고 이렇게 잘 해줬어요. 네, 마이크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민주 양의 뮤지컬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예비 춘향 후보 1번 배지원 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12인 안에 본인이 포함이 됐는데요. 네, 정말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 기대를 못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너무 설레고요, 기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네, 이건 뭐 거의 뻔한 대답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장기자랑은 준비를 하셨겠죠? 네, 장기자랑도 준비를 했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할 때 제가 들겠나 싶어서 저는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보고 그 다음에 장기자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몽룡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원빈을 닮았습니다, 변사또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면 돼? 이러면서 좀 괜찮았어요? 네, 얼마면 돼? 네. 그러면서 접근을 합니다. 원빈을 닮은 변사또냐? 아직 기별이 닿지 않는 이몽룡이냐? 네, 저는 사실 외모보다 재치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면 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세호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재치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재치 하나뿐이라서. 네, 이쪽에 네. 조세호 씨가 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그렇습니다만은 뭐 또 아주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 준비한 장기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춘향의 굳은 절개와 강인한 여성을 그린 한국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자리를 해주시고요. 예비 춘향 후보 1번 배지원 양의 무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또 무용 함께 했습니다. 네, 조세호 씨는 유난히 또 눈을 부릅뜨고 제가 것은 워낙 아닌가? 한국 무용에 관심이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인터뷰 받습니다. 이어가 주시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춘향 후보 26번 우리 최지연 양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6번 최지연입니다. 자, 지금도 뭐 긴장을 많이 할 텐데 춘향 선배들과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나요? 네,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시는군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몽룡에 관련된 질문 말고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 쟁쟁한 춘향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내가 이 부분은 좀 맞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떠나간 이몽룡도 돌아오게 만드는 제 눈웃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눈웃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떠나간 이몽룡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 눈웃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떠나간 이몽룡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 장기자랑은 어떤 장기자랑을 오늘 준비하셨나요? 실록이 가득한 5월에 활짝 핀 꽃과 같은 부채춤 준비했습니다. 자, 부채춤 좋습니다. 춘향 후보 26번 최지연 양의 부채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또 함께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6번 최지영 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비 준영 후보 14번 최선정 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어요.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정말 제가 꿈꿔왔던 자리라서 진짜 꿈을 꾸는 느낌인데요. 너무 행복하고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이제 대회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사실 저에게 남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도시인데요. 저는 가족들하고 어렸을 때 남원에 올 때마다 지리산 온천 앞에 있는 흑돼지구이집을 자주 갔었는데요. 대회가 끝나면 제일 먼저 흑돼지구이를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네, 참 흑돼지구이에 대한 애착이 강한 예비춘향 후보 14번 최선정 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외모를 볼 때 어느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보십니까? 저는 이성 친구의 외모를 볼 때 날렵한 턱선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제 남자친구의 턱선이 굉장히 날렵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이게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렵한 턱선을 좋아하시는 예비 춘향 후보 14번 최선정 양. 자, 그러면은 이 날렵한 턱선의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이몽룡의 날렵한 턱선을 위해서 어떤 장기로 유혹을 하시겠나요? 지금 제 기분과도 같은 곡일 것 같은데요. 5월 춘향의 생일날 가장 행복했던 그때를 그린 가야금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가야금 연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방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께서 아주 바쁘게 돌아가십니다. 네. 부채, 가야금, 바이올린. 자, 이번에 가야금 연주가 예. 아, 오늘 날씨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리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특히 작년에는 가야금을 연주하신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 그래요? 올해에는 처음이네요, 지금. 네.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참 가야금 소리가 잘 어울리네요. 지금 찬산한 바람도 좋고. 네. 괜찮네요. 참 괜찮네요. 방금 마지막 목소리가 우리 희철 네. 아나운서가 한석규 씨 같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랬어요? 네. 아, 잘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계속 이어가시죠? 자, 계속해서 춘향 후보 2번입니다. 우리 전진양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향 후보 2번 전지인입니다. 네. 자, 춘향 선배님 함께 하게 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정말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떨리기도 많이 떨리죠? 매우 떨립니다.
네,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포근포근합니다. 포근포근하다는 네, 그런 인상이죠. 제가 포근한 인상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나 이 스트레스가 있으느냐, 뭐 정말 힘든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좀 기분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요. 우리 전지인 양께서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밤에 집에서 불을 꺼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 정신없이 춤을 추곤 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 불을 끄고 정말로 땀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번 장기 자랑도 춤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거를 준비를 했나요? 죄송하지만 춤입니다. 아, 춤인가요? 아, 그러면 우리 춘영 후보 전지인 양께서 스트레스를 풀 때 췄던 그 느낌의 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예비 춘향 후보 7번 조이정 양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이정 양 멀리서 오셨죠? 네. 지금 이 시간까지 이곳에 있는 기분 어떠세요? 너무나 떨리고 믿을 수 없이 기뻐서 어떻게 형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어가 고급스럽네요. 어떻게 형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이몽룡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몽룡이 내려왔어요. 결혼을 하자. 그런데 이몽룡네 집안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망가자. 야반도주하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공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허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캐나다에서 오셨나요? 미국에서 오셨죠? 제가 쓰는 단어보다 더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고 계세요. 은공. 은공? 아우, 저 발음도 안 되네요. 네. 은공과 형용할 수 없는. 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의 기본인 덕목은 효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객석에는 교를 중시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많이 나와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효도 중요하지만 이몽룡을 유혹하기 위한, 이몽룡에게 보여주기 위한, 우리 관객들과 심사위원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장기자랑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일단 꿈속에서 춘향이 남원 오리정을 넘어 이몽룡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춤사위인 화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화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무대 중앙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부채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아, 우리 광자님께서 걸음걸이도 그렇고 아주 광자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자,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춘향 후보 7번 조이정량이었습니다. 자리로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네. 조세호씨가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춘향 후보 3번 박서희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2명 중에 최단신을 담당하고 있는 춘향 후보 3번 박서희입니다. 시원시원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최단신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작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춘향 후보들이 굉장히 키가 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걱정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찾지 못하실까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면 그쪽에서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또 귀엽고 그런 것 같은데 자, 굉장히 당찬 어떤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질문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의 독특한 습관이 있다면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습관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번 춘향 선발대회를 나와서 우리 춘향 후보들이 찾아줬어요. 매사에 끼 부리는 거.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끼 좀 그만 부리라고. 그래서 그게 제 끼가 지금도 나왔어요. 지금도 제가 보고 이거 나왔습니다. 엄청 끼를 이렇게. 근데 그만큼 뭐 끼를 부린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격이 밝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다가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 오셨나요?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오빠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왔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춘향 선발대회 함께하게 됐는데 장기자랑은 어떤 장기자랑을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또 부른 노래에 창작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21세기 춘향으로서 몽룡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참가번호 춘향후보 3번 박서희 양께서는 작사 작곡한 노래와 그리고 춤 무용을 함께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내가 먹여 살릴게. 살림만 해줘 돈은 내가 벌면 돼.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리 들어가세요.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 원래는 방자 오빠께서 가져가시는 줄 알았는데 아 대기하고 계셨군요. 네 좋습니다. 가장 좋았던 가사가 내가 먹여 살리면 돼. 저도 그런 춘향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때 저희 약간 눈빛 교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예비 춘향 후보 27번 고소영 양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춘향 후보 27번 고소영입니다. 네, 자, 일단 여기 같이 오신 분 누굴까요? 네, 엄마가 오셨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어디선가 딸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몽룡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시댁이 이른다, 시월드라고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랑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객석에 계신 어머니께서 굉장히 슬퍼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일단 가장 먼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 고등학생이시죠? 네. 학교에 돌아가면 어떤 공부를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럼?
다 하지 못하고 온 문학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문학을 좋아하는 예비 춘향 후보 27번 고소영 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문학을 공부하고요. 오늘 여기서 끼를 발산할 시간, 어떤 장끼를 준비하셨습니까? 이몽룡이 보고 반했을 춘향의 모습을 한국 무용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가운데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12명의 예비 춘향 후보 가운데 마지막 인터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세호 씨. 그렇습니다. 춘향 후보 5번 우리 이아름 양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향 후보 5번 이아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함께 하게 될 텐데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제 번호가 호명됐을 때 전율이 몸에서 흐른다는 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5번 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너무 기분 좋았죠?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만 또 자세를 또 이렇게 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자, 많이 떨리고 또 이 계속 지금 저희 때문에 서 있잖아요. 아마 허리랑 네. 다리에 경련이 올 겁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시험까지 합격한 엘리트 이몽룡. 그런데 그 이몽룡이 탈모라면 우리 이아름 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정말 괜찮은 이몽룡이 탈모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렇게 겉모습 하나하나 따진다면 결혼을 못하지 않을까요? 겉모습을 따지지 않겠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김영철 이몽룡이다, 왼쪽에 있는 조세호 이몽룡이다. 저 잠깐만요. 이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안 하기로 했나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들어보고는 싶네요. 괜히 한번 들어보고는 싶어요. 네, 자, 김영철, 조세호 선택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몸이 떨어지면 마음이 떠난다죠? 제 옆에 항상 계셨던 조세호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좀 말씀도 이렇게 예쁘게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이게 옆에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일 수 있었는데 네. 아주 논리적으로 제가 이거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아주 조세호 씨가 단순히 네. 오래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아주 현명하게 대처 잘하셨고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장기 자랑 준비해 주셨나요?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모습을 한국 무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춘향 후보 5번 이아름양의 한국 무용이 있겠고요. 꽃밭에서 이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의 모습을 한국 무용을 통해서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준비로. 춘향 후보 5번 이아름양의 너 장기 자랑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뒤에 어 잠시만요. 들어가고 저희 멘트 치면 될까요? 네. 자 정말 많이 떨리실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순서를 위해서 뒤로 백스테이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네. 뭔가 이 전장을 나가기 직전에 장비를 차러 가는 그럼요 군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는 남원하고 굉장히 또 인연이 있는 게 저는 네. 임실에 있는 학교 이제 저희 대학교가 임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은 임실역에 내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내리면 남원역이에요. 그 남원역이 그래서 항상 남원역에 와서 다시 임실로 돌아갔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 아주 추억의 장소가 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잠과 남원이 뭔가 좀 인연을 맺으면 좋네요. 그렇죠. 네. 잠이 왔기 때문에 이거 남원에 올 수가 있었던 거겠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12명의 춘향 후보의 장기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정말 춘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그 후보분들이 아주 재치있게 아주 답변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장기 자랑도 아주 잘 봤습니다. 그래서 네. 더욱더 우리 또 심사위원님들이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12명의 춘향 후보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속으로 이동을 네. 하겠습니다.